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명에 걸그룹 뉴진스가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끼귀 모자를 쓴 뉴진스 멤버들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R&B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며 또한 여성 K-POP 가수 중 최초로 시카고의 대형 음악 축제에서 공연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걸그룹 뉴진스의 더 눈부신 활약 기대해봅니다. 전종서, 진성규 씨 주연의 OTT 시리즈 몸값이 제29회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부분 후보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세를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제 스타일. 바로 경매 시작할게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들이 작품성과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인데요.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년 1월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세 배우 안은진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화제가 됐던 드레스 해프닝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안은진 씨는 1억 원에 달하는 화려한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드레스가 흘러내릴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당황했지만 살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아하는 뉴진스 한희 씨와 눈 마주치고 회복했다라며 담대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내가 거기 간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니냐는 어머니의 쿨한 반응에 속상함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다죠. 늘 당찬 매력이 인상적인 안은진 씨는 연인의 차기작으로 김은숙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를 긍정 검토 중인데요. 하루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배우 박은빈 씨가 차기작으로 드라마 하이퍼 나이프를 긍정 검토 중입니다. 하이퍼 나이프는 의사이자 살인마인 주인공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메디컬 범죄 스릴러인데요. 스승 역은 설경구 씨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두 사람의 사제 케미를 볼 수 있을지 드라마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